그러니까 복음과 문화는 굉장히 절실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선교학적인 용어로 상황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화를 다 떠나서 우리가 성경만 말하고 전통만 말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그들의 귀에 들려올까요? 들리지 않죠. 이승경 목사입니다. 복음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복음의 이해, 청소년들의 이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을 만들 때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상황화. 신학교나 어디에서든 전 청소년 사역 강의를 하거나 전도학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상황화예요. 복음을 문화로 상황하지 않고 문화가 빠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빠진 문화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복음과 문화는 굉장히 절실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선교학적인 용어로 상황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화를 다 떠나서 우리가 성경만 말하고 전통만 말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그들의 귀에 들려올까요? 들리지 않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의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 목사님이세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책은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신학생이라든지 여러분이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신학은 공부하지 않지만 신학에 관심 있다,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 센터 처치를 전 필독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두껍지만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 필독서 센터 처치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 처치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변하는 복음 교리가 이 시대의 뉴욕 같은 거대한 국제 도시에서 어떻게 소통되고 체화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우리의 교리적 헌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 장소, 문화에 부합하는 사역 형태들을 선택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DNA가 있다. 불변하는 복음 교리가 어떻게 이 도시에서 체화되고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 중 하나는 우리의 교리적 헌신과 그것이 일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대, 장소, 문화에 맞게 부합하는 사역의 형태들을 개발할 수 있는 DN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결과 우리의 사역은 발달하고 성장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자체 증식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성경에 던지는 질문들은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는 다른 종류의 질문들을 요구한다.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는 다른 종류의 질문들을 요구한다. 다른 질문들의 종류들을 요구하지만 그것들을 상황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떻게 복음이란 질문을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 맞게 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상황화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그 지역에서, 그 대상에서 상황화가 되지 않고 상황화 되지 않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울리는 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에서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원리가 바로 상황화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상황화 작업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말이죠. 최고의 상황화 작업이에요. 그 예배에서 상황화 작업의 꽃은 바로 찬양과 설교입니다. 그 찬양과 설교가 정말 상황화의 꽃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청소년들을 모이고 집회하는데 이렇게 찬송가만 부르고 그러면 약간 올드해 보이잖아요. 청소년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쉽게 생각하면 상황화가 안 됐다는 것들을 자신들이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선포와 소통이에요. 뭐라고요? 설교는 선포와 소통이에요. 그냥 선포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프로클레메네이션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소통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청소년 설교의 YG에서 첫 번째 Y 뭡니까? Youth. 청소년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트렌드,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의 컬처, 아이들의 문화를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적대적인 아이들, 중립적인 아이들, 회의적인 아이들, 적극적인 아이들, 이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기 위한 설계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